우리가 요한복음을 1장부터 읽으면서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기사를 7가지 선택을 해서 자상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적 기사를 오죽 많이 행하셨습니까?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 이적 기사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만은 요한은 특별히 7가지만 선택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매우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왜 7가지만 선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7가지 하나하나가 다 특징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도록 하는데 그 이적기사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가지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9장에 선택된 것이 바로 나면서 봉사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손에서 눈을 뜨고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요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놀라운 의미를 이 이적기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경이 눈을 뜬 다음에 그는 여러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9장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선 무리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자기 눈을 띄워줬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가지고는 두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또 그 사실을 알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소경되었던 그 사람이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을 뜬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믿게 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11절을 우리 보십시다. 사람들이 이 소경되었던 자를 보고 놀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하고 묻자 11절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참 재미있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눈을 떴습니다마는 자기를 눈뜨게 한 분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에요. 그 이상은 자기가 몰라요.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이 호칭은 흔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고 불렀던 이름입니다. 소위 말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 속에는 존경의 의미도 다소 담겨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멸시하는 투로 그 이름을 많이 불렀습니다. 나사렛 초원구석에서 나온 별것 아닌 것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많이 비방을 했죠. 그러므로 그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그 사람 하면은 그냥 흔히들 통용되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었는데 이것은 대중적이었고 세상적인 예수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이런 식입니다. 흔히 말하는 예수,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석가모니나 공자나 비슷한 현인 중에 하나요. 또 성자 중에 한 사람일 정도뿐입니다. 이런 이름에는 아무런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믿음도 없고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소경되었던 사람은 이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17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 17절 보면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호출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도대체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유도신문을 합니다. 이럴 때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33절로 넘어가 보면 그 선지자라고 대답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경되었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온 선지자라 그 뜻입니다. 매우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호칭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영적 지도자를 일컬어서 선지자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갔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일컬어서 다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소경되었던 사람은 그 정도 수준이 되었어요. 이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았고 신분이 특별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 이 말은 선지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교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원도 없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니고데모를 놓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당장합니다. 아, 선생님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입니다. 굉장한 예우를 갖추어서 예수님에게 인사를 드립니다만 예수님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는 나를 선지자로 보느냐? 너 거듭나서 나를 보는 눈이 바뀌지 아니하면 너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어떤 형제가 이런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좀 알겠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아직도 나는 잘 몰라가 아리까리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소위 교회가 이야기하는 예수는 많이 듣고 아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모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관점, 이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대단히 뭐 상당한 수준인 것 같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35절로 넘어가 볼까요? 점점 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믿음이 발전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굉장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지금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인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굉장한 말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라는 그 사람 정도로 알았고 선지자 정도로 알았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알 게 뭡니까? 뭐라고 36절에 대답합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알기만 하면 믿기를 원합니다. 믿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자기는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그 다음에 다 같이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하지 않고 너하고 지금 말하는 그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인자니라 하고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 맹인되었던 사람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는 뭐했어요? 절했다 그랬어요. 절을 했어요. 드디어 소경되었던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비록
하루 안에 이루어진 하루 안에 있었던 과정이지만 나사렛 예수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믿음이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믿음이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경이 드디어 소경되었던 사람이 드디어 그 믿음을 갖는 단계까지 왔어요.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자마자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세상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멸망의 자식으로부터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더더욱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둘러서 있는 무리들도 한 사람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나사렛 예수. 그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회 분위기는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22절을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만 하기만 하면 사회로부터 도태시켜버려요. 그러므로 공포 분위기요. 그런 분위기에서 소경되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고 알자마자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변화를 맛보았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참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참믿음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는 비슷한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흔히 말하는 예수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내가 직접 발견하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받고 믿는 그날 하루에 이 모든 것들이 싹 해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복된 사람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은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 더욱이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많이 있는데 20년, 3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막연히 믿던 주일학교에서 배운 예수, 그 다음에는 우리 부모들이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부모가 믿는 그 예수, 한참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나의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죽는 순간까지 해결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답답하죠. 맨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 이상을 잘 모르고 믿음 좋은 우리 부모들이 이야기하던 그 예수 이상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발견한 예수를 믿지 못하고 결국 눈을 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분도 이런 불행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왕 믿으려면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야죠. 그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중심에서부터 고백하는 진실한 믿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놀라운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아직도 이런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과정에 있는 분들, 온 더 웨이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시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고백하고 발견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9장을 통해서 또 하나 참 은혜되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8절인데요. 이 38절은 짤막합니다마는 저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깊은 감동을 준 구절입니다.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마음에 와서 뭐 닿지 않아요? 믿음과 경배의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예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과 예배의 하나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예배는 하나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 둘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짧은 본문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엎드려라, 절하라. 진짜 믿으면 너는 절하게 될 것이다. 네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 보았다면 반드시 너는 엎드려 경배할 것이다. 그 이야기요. 이 절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소경되었던 사람이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눈을 다시 뜨고 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자기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건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별한 신앙 고백이요. 여기에는 예배가 담겨 있어요. 경배가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이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것은 보통 때 하는 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엎드려 절하는 이 봉사되었던 사람의 경우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은 나사렛 청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보니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치고 뻣뻣하게 서 있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계심을 확인했을 때는 모두가 무릎을 꿇고 모두가 엎드렸고 나중에 어떤 사람은 죽은 자같이 아예 그냥 혼백이 떠나는 것처럼 그 영광에 압도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동시에 나의 믿음의 눈으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봅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순간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경배와 예배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요, 예배라는 것은 믿음이요, 본다는 것은 바로 경배하는 것이요, 경배한다는 것은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믿음의 눈으로 봅니까? 그러면 날마다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칩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까? 그 고백이 내 마음속에 우러날 때에 나도 모르게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찬양의 심정이 내 심령에 몰려듭니다. 그 이름 존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습니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경배가 안 됩니까?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 이름을 높이고 싶은 충동을 못 받습니까?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왜 황홀과 감격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병이 들었던지 아니면 엉터리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은 반드시 경배를 수반합니다. 믿는다는 것과 예배한다는 것을 따로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형식을 따지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본질을 따지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무슨 시간이나 형식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 왔으니까 믿는다 하고 회사에 갔으니까 믿는다는 말 안 하고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길에서나 앉았을 때나 심지어 자다가 눈을 떠도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말을 할 때는 벌써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믿습니다 할 때 내 얼굴에 비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길에서도 가능하고 가정에서도 가능하고 차를 몰고 가면서도 가능하고 어디든지 가능한 것처럼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예배자의 충동도 예배자의 그 마음도 항상 어디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왔으니까 예배드립니까? 아니요. 우리의 예배는 믿음과 함께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왜? 믿음과 경배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뭐가 넘쳐요? 기쁨 넘치네. 우리 자주 그런 찬송 부르죠. 그래요. 그 이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그 말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는 예배자의 심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인가요? 그 영광 앞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영광의 빛 앞에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서 언제든지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인데, 입으로는 믿습니다인데, 마음은 내 마음을 앗아가는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병들었죠? 그 믿음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현대교회 예배를 갱신하자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갱신하자 하는 이유는 예배가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병이 들었던지, 예배가 오염이 되었던지, 세속화되었던지, 뭔가 잘못됐으니까 이 예배를 다시 갱신해서 새롭게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예배가 병들어서 그렇다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몇 년 전 미국 어느 신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을 교수가 불러서 숙제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 도시에 나가서 그동안 교회를 몇 번 다니다가 또는 몇 년 다니다가 그만 포기해버리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서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약 300여 명의 대상자를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대답이 뭐냐면 예배가 지루해서 못 가겠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예배가 지루해서. 그러니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딘가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3일 만에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고 그 자리에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곳이면 거기에는 날한 감동이 있어야 되고 찬송의 열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 있는 모든 병들이 물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의 염려와 불안이 전부 다 흩어지는 기적을 맛보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경배하는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형식, 예배드리는 형식은 있어도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왔다가는 실증을 내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예배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안 나오려고 그러죠. 오늘도 억지로 나오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억지로 나오신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의 교회 예배가 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후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 그러고 싶진 않아요. 어느 예수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는 합니다만은 뭐 재미가 없어요. 토요일 날만 되면 고민이에요. 이 주일 때문에. 부인이 자꾸 가자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안 가자고 버티자니 싸우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항상 토요일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 되면 여보 오늘은 우리 둘 중에 당신이 우리 집안의 대표로 예배에 참석하고 와요. 당신이 대표로 가시죠. 그리고는 그저 자리에서 안 일어나니까 부인이 혼자 진짜 대표로 예배를 참석하고 가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부인하고 어떻게 같이 죽었어요. 죽어서 천국 문 앞에까지 갔습니다. 문지기가 그들을 알아보고는 아 당신들은 부부지요? 그랬습니다. 예 부부입니다. 그랬더니 문지기가 하는 말이 잘 되었네요. 당신 두 사람 중에 대표로 부인만 이리로 들어오십시오. 그랬대요. 어떻게 보면 뭐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은 참 이 예배가 살아있으면 뭐 대표로 가시오 뭐 대신 가시오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모두가 예배를 사모할 것이고 주일을 기다릴 것인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딘가 모르게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갓 예수 믿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예배가 매력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을 꼭 주일날 정식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입니다. 믿음이 항상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나 어느 때더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는 항상 우리의 심령은 예배자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믿음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 기뻐야 합니다. 그 마음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병상에 있을 때라도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라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는 가슴에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 찬송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실패자라 할지라도 불안과 근심이 내 마음을 짓누르는 캄캄한 밤이라고 할지라도 고민하다가 불안해하다가도 예수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입으로 고백할 때는 나도 모르게 모든 불안과 고통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대신 그분을 찬양하며 엎드리는 예배자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평소의 이와 같은 믿음과 예배가 일치가 되어 나의 영혼을 받들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모이면 그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예배와 항상 함께합니까?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그를 경배할 수 없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라야 예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주옵니다만은 실상은 그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차가워 있어요. 오히려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순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일을 할 때든지 아무도 없는 자리든지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든지 내가 마음으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 때는 그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고 경배하고자 하고 내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항상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가서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의 찬양이 따라오는 삶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마음에 믿게 되는 순간은 나도 모르게 주여 주의 이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는 찬양의 마음을 경배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던 마귀가 혼쭐이 나가서 도망갈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날마다 마귀가 와서 마음대로 주무르지 않아요. 마음대로 주물러요. 성경 볼 때까지 성경을 보는 시간에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봐 빨리 빨리.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도 옆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맞춰.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주물러요. 왜 그러느냐. 믿습니다에 예배가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에 찬양을 담고 다니십시오. 가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감격을 담고 다니십시오. 가슴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면서 다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슴에 어디 감히 마귀가 와서 엿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누가 계시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 곳에 무슨 마귀가 들어와서 집착거려요 여러분? 우리 좀 승리합시다 금년에. 할렐루야! 좀 승리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 이 고백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하고 찬양 좀 해볼까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에 삐답해 우리는 있습니다.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가 하나님이심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자,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다시 한번 찬양하네 영원아 찬양하라 내 영원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라 신 여호와여 여러분 찬송하시죠. 우리 비디오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가사를 보시면서 아주 기쁘게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 그에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조금 빨리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 할렐루야 주는 나를 그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우세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부지이시라 할렐루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인도하시니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아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아멘 아멘
내가 주를 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그렇습니다. 나의 부지계시나 할렐루야. 주는 나를 이끄시고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하루리 아멘. 나의 하나는 나의 하나는 주여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 있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입술에 주여주여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든지 사람들과 앉아 이야기를 할 때든지 차를 몰고 길을 가든지 분주한 일가를 가지고 실험할 때라도 어디서든지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가슴에 찬양이 터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높이는 그 마음, 주님 앞에 내 사랑과 내 정성을 쏟아드리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도록 은혜 나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고백과 찬양이 있는 순간순간마다 마귀가 물러가게 하옵시고 근심 걱정이 흩어지게 하옵시고 영과 육의 병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눈앞이 캄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뚫어주시는 대로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예배자의 심정이 따라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능력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믿음과 찬양, 믿음과 경배, 믿음과 예배는 따로따로 분리될 것이 아니고 하나임을 알았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동시에 예배가 항상 함께 살아있는 능력 있는 귀한 자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손에서 다듬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